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된장라면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라면을 끓이려면 일단 냄비에다가 물 500ml를 일단 넣고, 저는 주로 끓일 때 스타일이 과감하게 스프를 뺄게요. 건강식 된장라면을 끓이기 때문에 일단 페이커를 넣고, 자,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재료인 고추를 좀 썰어놓을게요. 고추 좀 썰어놓고, 고추를 한 두 개 정도 썰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손잡입니다. 네, 칼이나 이런 빠른 건 다 왼손이고요. 글 쓰는 것만 오른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도 빨간 고추, 필리핀 고추인데 굉장히 매운 고추예요. 라벼라고 해서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 넣고, 그 다음에 양파를 조금 넣을게요. 양파. 자,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조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라면이지만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단백질 부족한 거를 일단 두부로 조금 보충할게요. 두부 약 4조각을 일단 넣습니다. 넣는 것들을 좀 지우고, 그렇게 기본적인 건 일단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된장 라면이기 때문에 된장 한 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오고 있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 예, 이제 남은 건 이제 계란이랑 면만 일단 넣으면 됩니다. 면을 일단 부셔가지고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를 일단 해놓을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자, 기본적인 준비 끝났고요. 수프는 잤습니다. 이 수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말 수프 자체가 좀 짜고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영양소 많기 때문에 일단 빼고요. 저는 된장으로만 일단 간을 하고, 그 다음 매운 매운 고추를 넣어서 좀 넣고, 만약 매운 고춧가루를 약 한 스푼 정도 뭐 투입을 하다가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자, 된장을 넣고 끓이면은 쉽게 말하면은 면에, 이 육관 면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된장이 중화시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운동 끝나고 이제 배고프거나 야식 먹을 때 국물 있는 거 땡길 때 주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이 조금 끓기 시작하네요. 물론 시간이 조금 있네요. 이때 만약에 자기가 스프 말고 뭐 다시가나 이런 거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돼요. 국물 같은 게 물은 나올 수 있고, 시원한 국물 이렇게 다시가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겠죠?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끓고 있죠? 아주 맛있는 라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아주 살살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프를 넣어주세요. 수프를 네 조각으로 잘라서 넣어주시고, 잘 퍼지게 면이 이제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면 일단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라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맛나 보이죠? 자, 면발을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자, 완전히 분리되고 1분간 추가로 1분 지금 1분간 더 끓일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1분 정도 끓였으면 라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계란을 썰어요. 계란을 썰어서 아직 뜨거울 때 이렇게 썰어줍니다. 계란의 고소한 맛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맛있는 된장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옆에 김치랑 단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네요. 단무지. 면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익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부도 건져 먹고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보통 운동 끝나면은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라면 당길 때 이렇게 라면을 먹어주면은 속이 덜 부딪히고 훨씬 좋더라고요. 일단 스포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네. 나트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거죠. 물론 이제 된장에도 나트륨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된장은 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이 좋겠죠? 된장을 많이 넣진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 먹게요. 김치도요. 제가 요즘 락다운 때문에 김치를 직접 담궈 먹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김치들이 굉장히 좀 달아요. 예, 직접 담궈 먹어보니까 확실히 건강에 연소 좋은데 단가 확실히 담궈 먹는 게 세긴 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뭐 직접 담궈 먹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드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걸 250g에 125패스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샵에 오시면 단무지, 김치, 라면 이렇게 네, 직접 끓여가지고 200패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락다운이라서 아직 로컬 친구들밖에 안 오고 있는데 로컬 친구들도 지금 주말에 금토일에 지금 손님으로 와서 몇 번 시켜먹고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두 분은 한국분이다. 뜨겁나. 역시 한국 밥무지요.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충 면발을 건져 먹었으면 건더기를 이렇게 혹시 이거 끓여 먹으시면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프 말고 다시다 같은 거 있죠?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나 뭐 이런 걸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좋을 거예요. 국물 한 5번 정도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우, 얼큰한 게 좋네요. 이상으로 된장라면 국방이랑 먹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